안녕하세요. 파인일병원의 홍보대사 김경란입니다. 여러분, 통합 암 치료가 뭔지 아시나요? 환우분들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이 통합 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파인일병원의 김진목 병원장께서 여러분께 알기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분입니다. 영상 고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암전은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속에는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속 점막과 위나 장의 점막세포,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 속의 조혈세포, 호르몬을 생산하는 성선세포, 머리카락세포 등입니다. 이들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심, 구토, 피로 등의 증상은 대개 일주일 이내에 좋아집니다. 증상은 좋아지지만 이때부터 오히려 면역은 떨어지기 시작해서 3주경에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3주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일주일쯤 되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2주에서 3주 정도에 회복됩니다.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 수치가 세균에 대항하는 면역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호중구 수를 검사해서 1000보다 적으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면역과 백혈구는 다릅니다. 면역을 올리는 식품으로 마늘, 버섯, 인삼 등 많지만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떨어진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백혈구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보충을 위해서 고기나 생선을 잘 챙겨 먹으라고 주치의가 설명했겠지만 고기나 생선에 포함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호르몬 등의 나쁜 영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평소대로 드시면 됩니다. 백혈구를 올리는 방법은 골수 자극 주사뿐이지만 환기와 몇몇 한약재가 백혈구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 외 특별히 챙겨야 할 음식은 없습니다. 면역이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간 필요한 정도일 뿐이라서 모르고 지나가는 정도가 많지만 열이 나면 감염이 의심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 구역과 구토가 있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는 몸살, 피로나 무기력 등은 2일에서 한 5일 정도 사이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런가 보다라고 참고 기다려도 되지만 빨리 벗어나고 싶을 때에는 벌떡 일어나게 해주는 벌떡주사라는 마이어스 칵테일 주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사나 변비, 구강점막이 헤어지고 탈모도 흔한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간 손상이 있는데 대부분의 항암제는 간 독성이 있어서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카드라 소문을 듣고 정체 모를 건강식품을 복용해서 간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일탈은 화려하지만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건조한 일상이듯이 기본적인 식사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항암치료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의 보조요법이고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하면서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사기암의 치료 목적은 정상 완화 또는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약이 듣지 않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 투여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항암제 반응에서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그것이 완치되는 것은 아니고 항암제 내성이 생기는 순간 또다시 커져버립니다. 따라서 항암치료와 함께 반드시 통합의학적인 치료가 필수적입니다.